워시큐 반갑습니다.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및 구독자 여러분, 저는 24/7 칠링입니다. What's good? I'm 24/7 chilling. Now I'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, R&B, and all the black music.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. If you like my channel, please subscribe, like, and notification. You already know. Blast 24/7 chilling. 제가 1-4의 리액션 비디오를 지금 한 세 번째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한번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 때마다 약간의 텀이 있어요. 지금 1-4의 새로운 뮤직비디오 캡이 올라온 거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, 그 사이에 이 랩 게임이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. 더 많은 래퍼들이 드릴음악을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특히 우리는 미국만 봐도 알죠. 너무나 많은 래퍼들이 드릴음악을 이제 보편화하기 시작을 했어요. 제가 최근에 즐긴 것만 하더라도 뭐 파비오 플로린이라든가 릴 우지벌트 같은 래퍼들도 뭐 드릴음악에 완전히 날개도 친 듯 랩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. 그런데 1-4라는 팀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드릴음악계에 약간 OG씬을 갖고 있는 팀이라고 난 생각이 들었고, 그들이 표현하는 드릴은 요즘에 유행하는 드릴과는 약간의 결이 달라요. 약간 좀 더 오리지널에 가까운 드릴이라고 해야 되나? 제가 처음 드릴 음악을 접했을 때 그 날것, 남성적이고 터프하고 타협하지 않고 그냥 그 거친 날것의 그 자체에 드릴을 오롯이 표현하는 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팀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었어요. 물론 요즘에 나오는 약간 변형된 드릴 음악도 좋지만 그래도 오리지널은 오리지널 아닙니까? 그 변하지 않는 자부심과 그런 게 나는 너무 멋있단 말이죠. 그래서 이 1-4의 캡이라는 뮤직비디오와 가사를 해석을 해보면 그들의 자부심이 정말 잘 드러나 있어요. 가사에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. 오스트레일리안 드릴이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만의 일을 할 뿐이라고, 뭐 인터넷에서 누가 헤이러들이 뭐라 하고 우리는 우리만의 일을 할 뿐이라는 굉장히 그들의 강한 자부심과 그리고 일관된 태도 같은 게 나는 너무 멋있단 말이죠. 그냥 이 1-4라는 팀의 음악은 제가 좀 요즘 드릴 음악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답답함을 느낄 수 있는 거를 이 사람들은 말끔히 뚫어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번 시간에 1-4의 캡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Yeah, okay, let's get into it. Yup,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?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? Ah. 이 팀은 아마 드릴 랩을 하는 그룹 중에서는 가장 터프한 팀이 될 거예요. Ah. 와, 그냥 나는 이런 빡센 게 좋다고. 그냥 멈추지 않고 빡세게 드릴 랩 뱉는 이런 느낌들 있잖아요. 요즘 드릴 바이브랑은 또 다른 맛이 있죠. 야. 그냥 제가 처음 드릴 뮤직비디오 봤을 때 느낌이 그냥 이런 뮤직비디오였어요. 그냥 사실 나이키 트레이닝 세트에다가 그냥 나이키 옷에다가 에어포스 원 신고 검은색에 뭐 복면 같은 거 쓰고 그냥 랩하는 그런 드릴 뮤직비디오 있잖아요. 난 그런 약간 OG씬을 원한 것 같아. 요즘에 워낙 다변화된 드릴 음악 속에서 그냥 뭔가 순정 그 자체의 느낌이 난 좋았던 것 같아. 아, 그냥 빈틈이 없어요. 여유를 줄 틈도 없고 그냥 이들의 랩 자체가 그냥 저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. No mercy, 자비가 없어요. 그냥 타이트함의 끝이고 뭔가 지쳐있는 사람들, 뭔가 힘이 뭔가 시리에 빠진 사람들도 이 곡을 들으면 뭔가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지. 그냥 이들 랩 스타일이 드릴의 매력이 너무나 잘 드러나기 때문에 쾌감이 더한 것 같아.
그런 거죠. 뭔가 특히 원포가 만드는 오스트레일리안 드릴은 제가 처음에 UK 드릴 들었을 때 그 느낌에 가장 많이 맞닿아 있어요. 물론 나라는 다르지만 저는 그랬거든요. 힙합 음악, 뭐 트랩이든 붐뱁이든 드릴이든 뭔가 오지씻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 오리지널이고 파이어니어고 뭔가 굉장히 뭔가 음악적인 타협 없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다 때려박는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저처럼 붐뱀 랩을 좋아했던 사람들은 이런 박스 앤 드릴 랩을 싫어할 수가 없어. 마치 이 2분 55초라는 러닝타임 동안 와 그냥 피가 튀기고 뭔가 전쟁이 한바탕 신나게 벌어지는 것 같아. 그런 느낌이에요. 와 그냥 여기 있죠. 와 미친 것 같아. 아 이게 드릴이지. 이게 드릴이죠. 오지는 오지입니다. 야 원포란 팀을 여러분들보다는 좀 늦게 알았겠지만 저는 금방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냥 이 팀은 랩 음악을 좋아하는 남자의 입장에서 좋아하는 요소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. 그냥 러하지, 타이트하지, 자비 없지, 실세 없이 하드코어하지, 그리고 오지싯을 갖고 있지. 이런 거에 나는 좀 미쳐버리는 것 같아. 그런 감정을 많이 봤거든요. 아 진짜 멋있습니다. 저는 한국인이라서 제가 살고 있는 한국의 랩 게임도 보면 정말 많은 이제 드릴 음악들이 나오고 있는데 좀 스타일이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.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제 US 드릴 쪽을 따라가는 스타일들이 있고 UK 드릴을 따라가는 스타일들이 있습니다. 근데 저는 US 드릴이건 UK 드릴이건 뭔가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다 좋아하는 건 맞는데 오지기 때문에 멋있는 그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원포의 드릴 음악은 오지에 가까운 느낌들을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이들의 음악에 좀 더 빠르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우리가 같은 남자로서 다른 어떤 래퍼들한테서 좀 남자답고 터프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움직임과 음악에 굉장히 막 환호하고 바로 이거야 라고 되게 카타르시스를 느끼잖아요. 원포를 볼 때 제가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카타르시스를 많이 느껴서 제가 굉장히 열광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.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.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저희 24/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.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 Peace out.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,